시세 파악을 명확하게 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긴 세월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살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시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당가를 비교해야만 합니다. 상급지 기준에서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의 가격을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80에서 85% 이 정도 수준이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 수준이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976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옥정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정에서 처음으로 대형 평수에서 12억에 거래가 찍혔다는데 다른 평수에도 그럼 영향을 미쳐서 전고점까지 아니면 그 이상 상승될 수 있는 건가요? 옥정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인 디에트르 프레스티지라는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매매 10억이 깨지고 12억의 실거래가가 찍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평형에서도 마찬가지 전고점까지 회복되거나 또는 신고가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전망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가장 중요한 게 시세 파악입니다. 시세 파악이 명확하게 되지 못한다면 계획이 무산되고 또 엄청난 자산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시려면 시세 파악을 명확하게 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정확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매도 계획을 세우신다면 거기에 따른 전략과 계획 다시 한번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아파트의 위치가 옥정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옥정 신도시는 가격이 조금 거품이 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요 지역에 7호선 역사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지금 도봉산역 그리고 장암역에서부터 탑성역 그리고 이 지역까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옥정 신도시 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요 역사가 또 생길 예정에 있는데 요 프로지오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자, 2단계 7호선 2단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포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아직 착공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추후에 나중에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집값에 약간의 거품이 좀 생긴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따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비교할 만한 대상의 아파트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의정부역 바로 전 정거장인 1호선 회룡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신일 유토빌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한번 대입해 가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정 신도시 내 디에트르 프레스티지라는 아파트 66평에서 매매 실거래가가 얼마 찍혔었냐면 12억이 찍혔습니다. 12억. 자, 그러면 이 12억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냐라고 본다면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래였다. 자, 누군가는 12억에 매수했겠죠? 죄송하지만 그분은 정말 긴 세월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살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죄송스럽게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액이 회복이 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거쳐야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을 차차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이 아파트의 60평대를 보게 되면 66평 7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7평, 69평 총 60평대에서 15세대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또 60평대는 실거주자의 평형대죠. 또 여기에 가뜩이나 옥정 신도시는 20평대, 30평대의 수요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대형 평형의 수요가 거의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66평에서 첫 거래가 나오게 된 겁니다. 12억. 그러니까 앞전에 거래가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시세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이걸 얼마에 내놓을지, 얼마에 거래해야 될지
시세 판단이 아예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한번 내놔 봅시다, 이 금액에. 근데 덥석 누군가가 이 금액에 매수하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시세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큰 자산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하나하나 차차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시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당가를 비교해야만 합니다. 평당가. 자, 평당가를 비교하기 위해선 우선 첫 번째, 지금 옥정 신도시 내, 요 신도시 내 집값이 대세 상승장이었던 시기에 전고점, 그 전고점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상 전고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 시세 대비해서 예상 전고점을 알아야만 한다. 이건 제가 예전에 누차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자, 경기도 내 가장 대장주였던 아파트인 판교, 그리고 과천 지역 일대의 아파트 상승률, 그 이상 올라가면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말씀해드렸죠. 하급지에서 당연히 그 1급지 대장주 아파트의 상승률만큼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도 똑같이 그 정도 상승률까지 대입해 가면서 상승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24평 기준에 옥정 신도시의 신축급 아파트에서 그럼 예상 중고점은 얼마 정도 나오냐? 자, 예상 중고점, 이 아파트들은 거의 4억 5천이 이 아파트의 예상 중고점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중고점은 약 5억 정도가 될 겁니다. 5억. 따라서 예상 중고점보다 약간 거품이 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4평 기준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 34평의 예상 정고점은 얼마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거냐? 약 6억입니다. 6억. 6억. 신축 기준에서. 그러니까 신축은 거의 3년에서 5년 안팎에 있는 아파트를 신축이라고 하죠. 요 정도가 예상 정고점이 되는데 실제 정고점은 뭐 6억 5천 이렇게 거래된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정상적인 거고. 자, 그러면 40평대를 보게 되면 40평대의 아파트 거의 없습니다. 옥정 신도시는 20평, 30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50평 이상의 대형 평형을 구성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가 유일한 아파트고요. 40평대 초반도 두 군데밖에 없는데 워낙 신축이다 보니까 거래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66평처럼 거래된 게 없다 보니까 거래 금액이 중구난방으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시세를 판단하려면 44평도 예상 정고점을 파악을 해야만 하겠죠. 예상 정고점. 근데 이 예상 정고점은 그 주변에 시세가 있어야지만 예상 정고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아파트의 예상 정고점을 우리가 일단 알려면 평당가를 계산해야만 합니다. 평당가. 자, 공급 면적 기준에서 평당가를 기준 삼아 본다면 얼마 정도 되냐? 약 1,850만 원 정도가 나온다. 24평에서. 자, 당연히 평당가는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당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4평보다 34평의 평당가는 더 낮게 형성됩니다. 자, 요 34평, 6억에 34평 나누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1,75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평당가가 더 낮죠. 자, 44평 기준에서의 평당가를 보게 되면 평당가가 당연히 30평대 기준보다 더 낮게 형성됩니다. 자, 100만 원 수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요 30평대, 40평대도 똑같이 100만 원 정도 차이를 보고 1,650만 원으로 일단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예상 정고점은 약 대략 7억 초반 정도 나올 수 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한번 유추를 해보자. 자, 44평 그리고 더 건너떠서 64평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44평보다 54평의 평당가는 더 낮아질 거고 54평보다 64평의 평당가는 당연히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64평의 평당가는 얼마 정도가 나오냐? 똑같이 한 지금 20평 차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낮게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1450만 원으로 평당가를 계산해 본다면 예상 정거점은 얼마 정도 나오냐? 약 9억 초반 정도가 나오더라. 9억 초반. 자, 그런데 우린 누군가가 이 12억에 매매를 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높은 금액에 매매를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나 지금 이 지역에 40평대가 거의 없다 보니까 두 번째, 대략적으로 유출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평당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비교를 해봤으니 두 번째는 상급지 기준에서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의 가격을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자, 앞에 제가 지도에서 말씀해 드렸던 의정부. 자, 당연히 옥정 신도시와 의정부의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 면에서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7호선이 들어오더라도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가 훨씬 더 상급지인데 의정부의 대장주는 지금은 현재 의정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는 회룡역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군과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회룡역입니다. 그래서 회룡역인 우리 후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일 유토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었죠. 이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 일단 24평 기준에서 보면 이 아파트의 예상 정거점은 얼마 정도 나와야 정상적이냐? 약 5억 정도 나와야 정상적이다. 5억. 근데 실제 정거점도 거의 한 5억 5천 요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거점에 비슷한 금액으로 상승을 했다. 자, 34평의 예상 정거점. 예상 정거점은 얼마 나오냐? 7억 나옵니다. 7억. 그래서 실제 정거점과 똑같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40평대 기준에서 45평이 있습니다. 이 45평의 예상 정거점을 보게 되면 얼마 정도 나와야 정상적이냐? 이 아파트 8억 5천 나와야 정상적이다. 근데 실제 정거점도 8억 5천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58평이 있습니다. 58평. 이게 이제 대형평형이 유일한데, 자, 예상 정거점이 얼마 정도 나오냐? 약 9억 5천이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까지 상승했냐? 9억 5천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일 유토빌이라는 아파트는 아파트 상승률만큼 똑같이 상승을 한 정상적인 아파트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옥정 신도시 내 아파트와 가격 비교를 해봤을 때 20평대 기준에선 요 회룡역 인근의 아파트가 좀 더 가격이 높죠. 30평대 기준에서도 가격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그리고 40평대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한 1억 정도 선에서의 가격 차이가 날 거다. 그리고 50평대 기준에선 9억대 중반입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64평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걸 봤을 땐 60평대 9억 초반이면 아, 요 정도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우리가 두 번째 비교를 해 가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당연히 지금 평당가 기준에서 본다면 20평대가 30평대보다 비싸죠. 평당가가 높죠. 그리고 30평대가 40평대보다 평당가가 높고 40평대가 50평대보다 평당가가 높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형이 크면 클수록 평당가는 낮아진다. 이걸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옥정 신도시 내에 60평대 기준에서 본다면 원래 얼마 정도 나와야 대략적인 시세가 형성이 될 거냐? 9억이다. 9억. 9억. 따라서 우리 디에트로 프레스티지라는 아파트에 누군가가 12억에 매매했다? 굉장히 고점에 매매했을 텐데
그러면 요거는 완전히 고점이었을 때, 만약에 이 아파트가 대세 상승장에 나왔다, 그리고 집값이 상승해서 고점을 찍었다, 그런 가격이 9억 초반 정도까지는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 정고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9억 초반이었던 이 아파트가 만약에 집값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었냐? 6억 초반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거다. 따라서 요 아파트에 만약에 최저점이라고 한다면 6억대. 6억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러면 누군가는 요 아파트 6억대에 매수했었을 가능성도 높았을 텐데, 지금 누군가는 이 12억에 완전히 초고점에 매수를 해서 엄청난 자산이 묶이고 자산에 큰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추후에 또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이 아파트의 60평대는 아마 6억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급하게 또 매매를 해야만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완전히 최바닥 금액이고, 6억에서 7억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돼야지 아마 나중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까지 회복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어야지만 저 금액이 나중에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은 정상적인 금액이 아니다. 아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다. 그래서 시세를 오판했다. 그래서 거래도 없고 또 세대수도 너무 적고 또 이런 비교할 만한 60평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시세를 오판하고 누군가가 이거 산 거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가면서 옥정 신도시 내 평형대가 아 정고점을 뚫고 또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판하는 거다. 따라서 지금 매도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얼마에 매도한다라는 걸 적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30평대라고 한다면 예상 정고점이 한 6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80에서 85% 요 정도 수준이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정확한 진단 받고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